그 아까 그 토지등 신청 특례를 끝냈는데 거기 332쪽에 거기 3번 토지등식 있죠? 그런 개발 사업의 토지등식에는 토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 정리식이에요. 그 바뀐 내용들을 공부에 정리하는 식인데 그게 이제 그 개발 사업은 공사가 준공할 때가 이거고 준공할 때가 토지등식이고 공부 정리식이고 아까 축적 변경은 그 확정 공고 날짜 있죠? 그게 지적 공부 정리식이 토지등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에 지적 정리 나오는데 335페이지 지적 정리 나오죠? 지적 정리라는 건 이렇게 뭐예요? 뭐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야,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에 자 오른쪽에 소유권자가 갑이고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죠?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답에다가 집을 지면 대가 되죠? 뭐가 생겼어요? 지목변경 사유가 생기죠? 60일 이내 신청해서 뭐 한다는 얘기니까 답을 대로 고친다는 얘기죠? 그럼 지적 정리할 때 자, 절차상 뭐가 필요하냐면 자, 소관청에서는 토지 이동 정리 이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요. 토지등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 놓고 그다음에 지적을 정리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만약에 등기소에서 뭐예요? 자, 이렇게 표제부 갑구 뭐예요? 갑구 을구 있죠? 을구 이렇게 갑구 을구. 그러면 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을로 바뀌죠? 소유권이 바뀌니까 보내줘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사에서 을로. 이럴 때는 이걸 뭐예요? 소유자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뭐예요?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소유자 변경을 정리할 때 토지이동 결의서 작성한다. 그럼 틀리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 정리에 대한 뭐예요? 의미 정리 방법. 그래서 자, 지적 공부의 정리 대상 나오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밑에 쌍가리 2번. 자, 그 출처 보세요. 쌍가리 2번에 그335 쪽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소유자의 변동에 따른 공부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한다 써 있죠? 그건 한번 이해해 주지 않죠? 그거 꼭 한번 받으시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자, 지적 공부 정리 시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의 정리 시기는 자, 거기 토지등에 따라서 토지가 달라지면 지목이 바뀌거나 지번이 바뀌거나 달라지면 지적 공부 정리는 그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전에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이동 사유가 토지의 형질 변경 수반할 때는 형질 변경 원이 되는 공사가 뭐예요? 준공할 때죠?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이동도 공사가 뭐할 때다는 게 준공할 때 개발 사업이 얘기가 나오면 공사가 준공할 때다. 공사가 준공할 때가 토지의 이동식이다. 그것도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을 한번 났으니까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받을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그 토지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정리 있죠? 기등록주의 소유자 변경 얘기입니다. 기등록주의 소유자 변경 얘기인데 한마디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등기부가 있다면 야, 등기부 때 뭐가 있고 등기부에 따라서 등기완료통지서 등기부 등본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통지서 있죠? 그런 거 갖고 정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인 한번 치세요. 자, 336쪽에 이미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관할 등기관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 정보 있죠?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대로 등기부 갖고 여기가 을인데 여기가 갑이면 이거 등기부 갖고 고쳐라는 게 을로 이렇게 정리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을로 정리하라는 거죠. 그 얘기. 자, 그러면 거기 337페이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안 정리.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등기소에서 이전 소유권에 관한 등기 마치면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할 때는 일치할 때는 그 등기부 갖고 정리하는데 그 동그라미 번그 별표하세요. 거기다 별표하시고 자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을 때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 등기부에는 자 충청도 100답 면적 500이다 안 되죠. 자, 누가 소유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뭐이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뭐예요? 답에다가 집을 줬죠? 예, 대가 됐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촉탁할 거라 생각하고 이 을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맺고 뭐예요? 등기 신청했다는 쪽. 근데 등기관이 뭐예요? 실수로 대장을 보면 여긴 대고 여기는 답이니까 자, 이걸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줬어요. 3번 이전등기 병이다.
그럼 등기 완료 통지 보내주죠? 이 완료 통지를 받았는데, 어디는 대장은 된대. 등기부는 뭐예요? 답이니까 일치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 줄쳐보시면, 자, 여기에 동그라미 이번에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등기부는 아직도 답이고, 대장은 뭐예요? 대구.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다. 줄쳐보시면, 자,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이거 있다라고 하면 틀린다죠. 자, 일치하지 않으니까 니네가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왔는데 우리 병이라고 정리 못 해주겠다는 죠. 왜? 우리가 대인데 왜 니네는 뭐예요? 대를 안 고치고 소유권 등기만 받냐니까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반대로 보내는 걸 우리가 니네 고치라고 보내는 걸 이거 불부합 통지를 한다. 불부합. 자, 이렇게 뭘 보내면 불법 통지를 보내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다 2번에서 자, 이 답을 뭐예요? 대로 바꾸고 일치해야지만이 비로소 정리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거기에 자, 이 경우에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불법 통지라 하죠? 그래서 등기소가 이러한 불법 통지를 받을 때는 소유권의 명의자한테 1개월 의무를 기간을 주고 안 하면 이제 뭐 해야겠다. 안 하니까 등기관이 뭐 하겠다? 직권을 하겠다. 직권으로. 그 다음에, 그 쌍가리 6번 지적소 관청의 직권에 대한 정리 있죠? 그래요. 직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1번 지적소 관청은, 지적소 관청은 뭐예요? 자, 지적소관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소 등기부 열람에서 조사 확인해야 되며,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등기사항, 등기부 갖고 직권 정리하거나, 줄 치세요. 직권 정리하거나, 직권 정리하거나, 소유자의 급여에 이해관계에 대해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쓰있죠? 근데 시험지 이렇게 나왔어요. 직권으로 못하고 부합에 필요한 신청만 요구할 수 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직권도 가능하다, 직권도.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신규 등록에 소유자 등록 있죠? 자, 그 앞에서 뵀어요. 첫 번째 출치입니다. 자,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 등록한다. 아, 절대 등기부 갖고 한다면 틀려요. 자, 항상 소관청이 조사 등록합니다. 누가 조사 등록한다고? 소관청이 조사 등록을 해야 된다. 소관청에 조사 등록한다. 자, 물론 이제 국외재산 등록도 당연히 누가 해요? 당연히 소관청이 합니다. 자, 물론 이제 거기 문제 보시면 5번에 그래서 이제 아까 봤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사항에 따른 공부를 정리할 때는 토지동 결의서가 아니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죠. 이렇게 쉽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 지적에서는 절대 뭐 열심히 하셔갖고, 하여튼 10개 이상, 10개, 10개, 11개 정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0개는 맞아야 됩니다. 일단. 자, 실수하더라도 10개를 맞아야 돼. 등기법이 어려서 그렇지. 지적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행정구역 명칭이 된 것은 당연히 바뀐 거예요. 국가가 알아서 할 거지. 개인이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는데, 개인이 바꿔달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당연히 바뀐 걸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정정 나오는데 그게 중요해요. 이 등록사항의 정정이 중요하다. 등록사항의 정정. 정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별표에 두시고, 등록상의 정정은 올해도 시험제 또 나올 거니까 꼭 별표 두시고. 자, 등록상의 정정은 직권 정정이 있고,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고치는 정정이 있고,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도,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자, 거기, 자, 일단 뭐예요? 등록상의 정정에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에서 소유자의 신청에 한 것을 먼저 나왔죠? 소유자 신청을 좀 이따 보고, 일단 넘겨갖고, 직권부터 먼저 보자, 직권부터. 그럼 340페이지 보시면 등록상의 직권정정에서 직권정정 사유가 기억부터 지읍까지 9개가 있어요. 9개. 9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기억은 토지도 아까 정기결의서 있죠? 거기다가 토지 결의서 있죠? 결의서에 그 내용과 다르게 자 다르게 등록됐으면 잘못됐으니까 그걸 고쳐야 되겠죠? 다르게 그다음에 그 니은의 잘못 디귿에서 너무 길어서 안 나옵니다. 니은은 잘못 다르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잘못 다르게 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두 개가 중요해요. 일단 니은하고 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니은하고 비읍 있죠? 이 두 개가 일단 중요해. 두 개가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비읍하고 두 가지 보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니은은 뭐냐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등록된 뭐예요?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이게 중요해요.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돼. 증감이 있으면 안 돼.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이 됐다. 잘못 등록된 경우다. 자, 그러면 만약에 도면이 있을 때, 이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등록이 돼 있죠. 등록된. 근데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자, 19대라고 하는 토지가, 자, 위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뭐예요? 사이즈만 옮기는 거예요. 같은 사이즈예요. 위치만 옮겨요, 위치만. 자, 크기가 같죠? 면적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 자, 20 잡종지를 갖고 있는 땅하고 29 대랄 토지하고는 뭐예요? 이 면적이 증감했으니까, 자, 직권이 가능하다는 게. 근데, 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인적경계 변경이 생겼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면적이 줄어든 거죠? 이건 큰일 나요. 이거는 직권하면 안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당사자들이 뭐, 신청해서, 당사자들이 뭐예요? 서로, 자, 합의를 해서 신청해서 해야 되지. 직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면적에 뭐가 없어야 돼요? 증감이 없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시험 문제 얘기 나왔어요. 다음 중 등록상의 정정에 대해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닌 것은, 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자, 아닌 것은 문제 나왔는데, 자, 시험 문제 답으로 이제 등장했던 게 중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던 게 뭐냐면,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잘못. 측량이 잘못된 경우. 그 측량이 잘못됐다는, 이 잘못됐다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았어요. 측량이 잘못됐다는 무조건 고치면 안 돼요. 이게 아닌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는 뭐예요? 지적 측량. 측량이 뭐예요? 적당하게 됐느냐? 아니면 뭐예요? 부적당하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적부심사예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의한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의 뭐예요? 위원회 의결 결과로 정정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두 가지는 꼭 줄쳐 놓자. 그 니은하고 면적의 증가 없이 그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비읍 줄치세요.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정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보시면, 앞에 다시 앞장으로 보시면, 거기 339페이지 소유자 신청 있죠? 자, 소유자 신청은 보세요. 거기, 자, 니은번 줄 치세요. 자, 거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에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됐죠? 자, 이렇게 인접토지. 인접토지 경계가 뭐가 됐다는 게, 경계가 변경이 됐다는.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됐으면 면적에 뭐가 있다는 게 면적에 증감이 있다는 게 면적에 증감이 면적에 증감이 있다. 그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인접소유자 있죠? 이렇게 증감이 있으면 아 이거 직권하게 되면 얘 입장에서 이거 직권 이렇게 고치면 얘 입장에서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하고 공무원하고 짰다고 생각하지 열받지. 자 인접소유자에 뭐가 필요해요? 인접소유자의 승낙서. 인접소유자의 뭐예요? 승낙서 또는 승낙 안 해주겠죠? 또는 뭐가 필요해, 이거? 판결서가 필요하다, 판결서.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건, 자, 경계 면적 문제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또, 그 등록상을 고친, 경계 면적을 바친 등록상, 정정 뭐예요? 정정, 측량 성과도 있죠? 정정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 된다. 성과도. 이걸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 성과도를 제출하라.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줄쳐보자 아니게요. 그래서 여기 니은번에 이와 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인접소유자의 경계가 뵀을 때는 그 정정은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나 뭐예요?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첨부서면 중에는 자, 첨부서면 중에는 자,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1번 있죠? 주시세요. 자,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제출하라. 그렇게 이해하자. 그 다음에 자, 거기 341페이지에 3번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정.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자, 일단 무조건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 가지고 거기에 다만 있죠? 자, 줄 치세요.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자, 미등기 토지로서 뭐예요? 자, 그 토지로서 정정 사항이 신청한 정정 사항이 소유권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 동그라미
잘 먹게 될 때는 가족관계에 증명서 갖고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예요. 등기부가 있는 기등기. 그 다음에 대장이 만들어진 기등록. 서로 다르면, 여기 병이고 이거 의리죠? 이거 갖고 고쳐라는 게 병이라고. 그 미등기, 아무것도 없어요. 미등록. 이게 바로 뭐예요? 신규등록이죠? 채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규등록은 누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죠.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해야 돼. 소관청. 아까 소관청이 소유자 증명서면 판결서 가져오라. 준공검사하겠지 가져오라. 기획재정부협의서 가져와라. 이거예요, 소관청. 근데 방금 얘기한 거는 등기부는 없는데, 대장은 만들었어요. 대장은 만들었는데, 이 소유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명백히 잘못 기재했다는 게, 명백히. 그럴 때는 뭐로 갖고 하라는 게,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갖고 하라는 게, 가족관계 등록부.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343페이지. 자, 뭐에 관한 지적 정리에 관한 통지다. 지적 정리에 관한 통지다. 네, 지적 정리. 그럼 지적 정리, 올해 이게 중요해요. 올해 이게 중요하니까. 지적 정리 통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지적 정리 통지는 지적 뭐라고? 정리에 대한 통지는, 자, 통지는 이 얘기예요. 통지는. 자, 한마디로 뭐냐면, 자, 한마디로. 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기 땅 답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세금을 다 요걸로 내려고 하죠. 그 세금을 내려고 하게 되면 누가, 국가는 그 꼴을 못 보니까 자기 관내에 뭐예요? 토지에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자, 토지 이동 뭐예요? 현황. 조사하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자, 이걸 뭐예요? 대로 바꾼다고. 정리한 다음에. 얘한테 그 내용을 알려줘야겠죠, 병한테. 그 얘기예요. 소유자가 안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 직권 정리해서, 지적 정리 통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 정리 후에, 뭐한 다음에, 직권으로 뭐한 다음에, 직권 정리 후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통지를 한다, 통지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343쪽에 원칙, 그래서 이제 그 얘기죠, 지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복구말소 또는 등기촉탁할 때에는 당해 소유자한테 뭐 하라는 얘기인가? 통지하라는 거죠. 그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뭐예요? 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 통지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 무슨 얘기니까? 자, 이 정리의 통지를 하는데, 자, 변경 등기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다. 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거는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이게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 있으면, 우리 대로 고쳤으니까 니네도 대로 고치라고 촉탁하죠? 근데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겠죠? 완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촉탁을 해서 니네 고치라고, 대로 고치라고 촉탁해서 뭐예요? 등기 완료. 대로 고쳤다는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뭐예요?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소관청이 접수받은 날이죠? 접수받은 날부터. 잘 보세요, 이제. 접수받았으니까 잘 보세요. 자, 날짜가 며칠이니까. 접수하니까, 이게 1이죠? 1, 10.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15일이에요. 이게 15일이에요. 자,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필요. 필요하지 않는 경우다. 아니야. 그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그 등기부가 없으면 다시 여기 지적공부에 뭐예요 이거 대라고 등록하죠 대라고 이게 등록하죠 그래서 대라고 뭐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대라고 등록한 날부터 잘 보세요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7일입니다 7일 이걸 암기해야 돼요 이거 꼭 올해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자 그래서 거기 줄 치세요 거기 자 15일을 한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7일이다 7일 꼭 기억합니다, 7일. 그 다음에, 그 2번 예외에 그랬는데, 물론 이제 뭐예요, 통지할, 뭐 대상이 아닌 거, 인 거는 잘안 나오고 아닌 거 그랬는데, 아닌 거는 뭐예요? 아닌 건 이게, 지금 답으로 나왔던 게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자, 등기 완료 통지 보내는 거 있죠? 소유자 변경 사항에 대한. 그래서 뭐가 아닌 거? 통지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통지 대상,
대상 아닌 것은 하나 딱 답으로 나온 게 그거예요. 자, 등기 완료 통지 의한. 통지에 의한 뭐라고? 소유자 정리 있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소유권을 정리하면, 이 소유권을 정리하면, 아, 본인이 등기소에서 등기한 걸, 소유권 등기한 걸 알고 있는데, 또 그걸, 자, 절대 뭐예요? 토지 표시만 통지해 주는 거지. 소유자 정리는 통지할 사유가 아니에요. 토지 표시만 통지한다. 소유자는 통지할 사유가 아니다. 토지 표시만 정리한다. 아, 토지 표시만 통지하지. 소유자는 통지할 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주소, 거소 모르죠? 주소와 뭐라고? 거소를 뭐예요? 거소를. 자, 거소가 알수 없는 경우 있죠? 알수 없는 경우다. 자, 없는 경우는, 자, 일간신문 해당 뭐예요? 시군구 공부에다가, 자, 거기. 자,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부에 있죠? 통지, 자, 공고 통지로서 가름한다. 그래서 거기, 자, 어디 보시냐면, 자, 거기, 쌍가리번 있죠? 1번은 가름할 필요 없고, 이 쌍가리 간주하는 거 있죠? 통지받을 주소, 거소를 알수 없을 때는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부 있죠? 뭐, 일간신문 해당, 여기 이게 중요해요. 시군구 공부예요. 자, 우리 한번 시도시라, 시도라고 보세요. 뭐, 틀렸어요. 항상 공보니까, 아까 시군구 게시판도 마찬가지죠. 게시판 기억, 공보 기억 있죠? 항상 시군구가 나와야 돼요. 시도 나면 안 됩니다. 없는 경우는. 시군구 공부입니다. 일간신문 시군구 공부에, 홈페이지에다가 뭐예요? 예, 게재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문제 26회 때 나왔, 26회, 25회 때 나왔죠? 거기. 거기 문제 틀린 거에서 2번에, 하여튼 등록하면 7이래요. 등록하면 7입니다. 등록 7이. 근데 촉탁도 중요해요. 별표합니다. 촉탁도 중요하니까 별표해 주시고, 촉탁 얘기하면 말 그대로 반대로 어디에서, 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등기관리 통지 보내주죠? 자, 소관청은 표식의 사항이 바뀌면 등기소에 촉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면 항상 답은 세 가지예요. 자, 등기 촉탁 있죠?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관청에서 어디로 하는 거예요? 소관청에서. 등기소를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등기소 하는데 무슨 등기만? 부동산 표지부 고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요.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표지부 고치라고. 그러면 아닌 게 뭐냐 하게 되면 아닌 것은 답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두 가지만. 자, 두 가지.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세 가지. 자, 세 개는 맨 끝에는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돼.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건 당연히 바뀐 걸로 봐요. 서로 알아서 할 일이지 촉탁 안 해요. 자, 제일 많이 답하는 답이 계속 지금 자, 재작년, 한 3, 4년 전부터 계속 한세번 나왔던 게 신경등록이에요. 신경등록은 뭐가 없으니까. 자, 등기부가 없다니, 등기부가.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는 게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완료 통지 의한. 등기 완료 뭐에 의한? 통지에 의한 있죠? 소유자 정리 있죠? 이 소유자 정리도. 자, 이 소유권자 정리하는 것은 부동산 표제부 변경 등기하라고, 표제부 변경 등기하라고, 표제부 고치라고 했는데 소유자 정리는 촉탁 사유가 아니에요. 이세 가지가 답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답이에요. 80%짜리 대표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45쪽에, 자, 2번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있죠? 밑에 그 7번 아래 있죠? 거기 신규등록하는 경우와 자, 지적도 경계, 좌표, 거기,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고, 소유자 정리 동그라미 치고, 두 가지나 제대로 외우라는 게 촉탁 사유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밑에 문제,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답이 신규등록이죠? 그런 게 답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거기, 지적 정리까지,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보고, 자, OX 문제는 만약에 올리면 그거 한번 해설 달아놨으니까 풀어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들으신 분은 처음부터 다 하려면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앞에 방금 얘기한 대로 자, 토지동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그것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지적정리 등록사항의 정정, 자, 그다음에 소유자 정리 등록사항의 정정, 그다음에 통지 촉탁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보고, 아까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먼저 보고, 뒤에 열람이라든가 부동산 종합 공부는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들때 보고, 이렇게 먼저 한번 이런 내용이 뭔가라고 한번 쭉다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꼼꼼히 다 하려고 그러면 지쳐요. 지치니까.
먼저 이렇게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고 나서 5번 정도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